아니야? 조성훈 아니야? 저거? 아니 저게 아니에요. 저게 아니. 선배 죄송한데 네, 이게... 죄송한데 등 살짝만 떼줄 수 있어요? 난 그러기 싫은 거야. 너무 붙었네요. 용의 눈물 투어니까. 용의 눈물 내 마지막 눈물 라오스로 다 가져가. 점점 닮아가는 것 같아. 아 지금도 생생하네요. 저 현장이. 아. 잠깐만요. 자, 갑니다. 가자.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쇼. 자. 우와, 왔어? 여기요? 우와, 이거? 어, 사원 뭐야? 불화 깨우 사원. 풍부하다, 여기 진짜. 전쟁 때 막 훼손된 불상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 우와. 야. 시간 딱 맞춰서 잘 했어. 조금만 늦었으면 안 됐어요. 사비디아 아, 티켓팅. 아, 스비디아. 3만 킵? 한 명당? 얼마 더? 그럼 6만 킵. 오케이, 6만 킵. 겁재 랄랄라이. 겁재 랄랄라이. 아야. 아, 여기 진짜 약간 마음 편안해진다. 또 막상 사원 같은 데 저렇게 유명한 장소 안 가기 아쉬워. 사진은 남겨야 되잖아요. 잉크. 하나, 둘. 얘가 호프라 깨우거든요. 호프라 깨우. 호프라 깨우가 뭐야? 이거 호가 없으면 어. 여기 스님이 이제 상주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아, 그런 거예요. 그래. 여기 이제 불상들이 아. 이렇게. 야, 저 뭐야? 이거 뭐 촬영하는 거야? 예뻐서 뭐 촬영 같은 것도 좀 꽤 할 것 같아요. 네, 저희 갔을 때 웨딩 촬영을 여기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와 웨딩 촬영이네. 아 여기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 거구나. 우와 와 너무 다르다. 아 저런 식으로. 오. 약간 다른가 보다. 마치 구강처럼 그죠? 진짜. 사바디 사바디 이 메리. 메리. 베리 해피. 어, 우리 왜 올라가세요? 올라. Congratulations. 우와. 야 이거 뭐냐 이거? 야 여기 진짜 장난 아니다. 야 이거 다 금 아니야 진짜 이거? 와. 아, 이거 사원 올라가실 때는 꼭 신발을 벗고 올라가셔. 신성한 장소라서 그런가? 맞아요. 이거 지금 불상 이런 거 보이시죠? 어. 손 이렇게 딱 내미신 거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 라오스가 침략을 많이 당해가지고 그치. 평화의 상징이기도 하면서 이제 침략하지 말아달라. 아. 저런 의미로 두 손 이렇게 내미신 거. 멈춰달라는 평화의 상징. 어 잠깐만. 야 이런 데 오면 이런 게 있다니까? 우리 보통 명승지 같은 데 가면 아, 이거만 뭐 소원 있는 거 보다. 우리도 우리나라 돈도 아, 있잖아 이거. 누가 만졌네. 어 이거 봐봐 이거. 어머 아. 달아졌어. 와 근데 이거 불상 진짜 크다. 이거 무슨 벽돌이지? 이게 뭐지 이거? 이런 게 그 전쟁 때 부서지고 망가진 거 좀 복원시키려고 이대로 놓은 거 같아. 그때로 딱 있는 거 같아. 아, 그잖아. 그때 약간 손실된 어. 이런 것들을 어. 여기 이 상이 이게 머리가 깨진 것도 있네. 진짜. 이것도 전쟁 때 유실됐어. 전쟁 때. 아. 봐봐. 목도 없는 우와, 것도 그냥 있고. 그대로 있구나. 그리고 내가 볼 땐 이 박물관을 이 부처님들이 딱 지키시는 것 같아. 여기다가 지리적으로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으니까 아유. 불상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되게 뭔가 마음이 아프다. 와 이거 아, 카메라 촬영이 안 되네. 이거 보여줘야지. 카메라가 안 되네. 촬영이 저 내부는 돼. 카메라 촬영이 안 돼서. 네. 이건 여기다가 저희가 어떻게 생겼는지 스튜디오에서 맛을 드릴 테니까 너무 궁금해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와 이거 진짜다. 이건 다 진짜다. 우와. 와 저곳은 어떤 곳일까?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다. 아 근데 안에 보니까 진짜 여러분들 뭐 설명드리겠지만은 정말 그 불상 엄청 큰. 잠깐. 왜? 이건 제가 스튜디오에서 얘기하죠. 아 나머지 스튜디오에서? 아 역시. 퀴즈. 뭔데 알려줘요. 오.
여기가 이제 저희가 들어간 법당이 국립박물관이라는 데인데 전쟁으로 훼손된 작은 불상부터 조각상과 유물들도 있었고 정말 집칠만한 크기의 불상까지 다양하게 전시돼 있었거든요. 비엔티안 가면 꼭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 네. 자, 이제 우리 어디 가냐? 근데 뭐 좀 먹자.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 좀 뭐 좀 먹어요. 바로 이동해서. 사와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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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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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 아, 인사를 참 잘 받으셔. 자, 준비됐어요? 준비. 준비하시고 쏘세요. 이야. 날이 저무니까 더위가 진짜 많이 사그라들었네요. 확. 나 지금 이 느낌이 너무 좋아. 아, 왜냐면 지금 달리는데 이 바람이랑 이 온도랑 이런 모든 게 다 완벽한 것 같아요. 용명 선배님이 있는 것까지 완벽해요. 아, 그걸 보고 우리는 퍼펙트 라이프라고 그러죠. 아, 너랑 오늘 잘했네. 서울 가면 이게 생각날 것 같은 느낌 같지 않아? 그쵸. 그래, 저 느낌이 너무 좋아. 오토바이 탁. 용명 선배님이 뒤에 타셔가지고 너무 신나게 타시니까 이게 제가 달리면 달릴수록 기분이 더 좋은 거예요. 너무 신나하시니까 어르신이. 이렇게 막.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뭐? 쭉 가봐. 우와, 이거 뭐냐? 이거 엄청 높다 이것도. 높은 거 너무 좋아하셔. 높은 거 너무 좋아해. 와,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이것도 돌 탑 같은 건데? 야, 뭐라고 써 있는데? 엄청 크네. 저기 지나가면서 탑이 있었는데 저게 비엔티안에서 가장 오래된 탑이라고 하더라고요. 탑담. 탑담. 정말 크게 지어져 있어요. 아, 용이 자고 있는 탑으로. 근데 뭐 여기에 있는 거면 그래도 꽤 중요한 탑이 아닐까 싶긴 한데. 그러네. 거기서 막 소원도 빌고 막 그러시겠다, 현지인 분들. 맞아요, 맞아요. 그죠? 아, 벌써 감 됐어. 감이 너무 기대돼요, 지금. 야, 봐봐. 선배님, 제가 준비한 곳입니다. 우와! 따라라! 어우, 여기 보세요. 여기 사람들 엄청납니다. 주변 한번 보세요, 주변을 한번 보세요. 라오스 사람들 여기 다 온 것 같아. 오, 이런 거 너무 좋아. 야, 그냥 봐도 너무 좋은 픽이다, 이거.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 현지 로컬 식당이에요. 관광객 아예 없어요. 그냥 찐 현지 맛집이에요, 여기는. 배낭여행 갈 때는 사실은 좀 힘들기도 하고 돈도 좀 아껴 써야 되고 하잖아요. 그래. 그럴 때 이런 게 완벽. 근데 우리 이거 얼만데, 이거? 얼만데, 이거? 1인당 5만 9천 킵. 5만 9천 킵. 그럼 얼마야? 그럼 5만 원 빼면? 이제 한국 돈으로 치면 거의 한 4,200원, 4,300원. 무한리필. 무한리필? 인당 4,200원인데 무한리필? 네, 무한리필. 만 원도 안 나, 만 원도. 여기서. 야, 잠깐만. 이거 좀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 아, 여기는 이제 가만히 앉아있으면 알아서 이제 주실 거예요. 아, 그래? 네, 그냥 주세요. 와!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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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와! 와! 아, 여기 장난 아니다. 여러 종류의 고기들을 불판의 중앙에다가 구워서 먹는 거고. 와. 아, 이거 진짜 맛있겠다. 그리고 테두리에는 돼지뼈를 우린 육수 같은 거 구워가지고 뭐 채소랑 해산물. 라오스식 구이 샤브샤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와. 거기 4,200원이야? 네. 말도 안 돼. 맨날 갈 거야, 그지? 맨날 가지. 맨날 가지. 맨날 가지. 아유, 감사합니다. 우와. 진짜 진정하세요. 저 무한리필이라고 갑자기 또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너무 배고팠어요, 사실. 진짜 배고팠어요. 네. 육수 부어주시오, 육수, 육수. 육수가 기가 막혀요. 올려. 와, 맛있겠다. 아니, 고기가 나빠 보이지 않아. 고기 심지어 좋아 보여. 그리고 요거를 이제 넣으시는 거예요. 여기다, 여기다, 옆에다. 요렇게, 이렇게 담가, 담가. 골고루 담아요, 골고루. 와, 이거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와, 완전 내 스타일이다, 저거. 팩소주는요, 팩소주. 안 챙겼어요? 안 챙겼어요. 기사라나. 그걸 챙겼어요, 근데. 그러니까. 근데 맥주 하나 시킬까? 그럼 입가심하게? 아, 뭔가? 입가, 근데 여기까지 그래, 와서 입가심 한번 해야지. 라오비어. 아, 술은 따로 시켜야 되고. 아, 그렇죠. 여기 분위기 좀 어때요? 괜찮아요?
나는 나우스 사람이야. 나우스, 난 나우스야. 여, 난 나우스 사람이야. 레탈레타 마야. 레탈레타 마야. 마야. 아하! 우와! 저 현지 맥주예요? 현지 맥주예요. 네. 오, 진짜 싸다. 저렴해. 유일하게 라오스에서 수출하는 제품이 맥주입니다. 아, 먹어보고 싶다. 용의 눈물 투어를 위하여! 오, 너무 맛있겠다. 얼마나 시원할까? 쌍 내려가더라고요. 아유.